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캐성환하게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모신 게스트분이 계신데요. 제가 대한민국 정착 초기인 2017년 5월부터 평양민속예술단이라는 북한 예술단체에서 이제 MC 겸 가수로 활동을 할 때 선배님이셨던 김진숙 선배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촌댁의 김진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이 지금 라이브 카페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북촌댁이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북촌댁이 뭐지?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선배님이 그냥 무산이나 회사 이쪽인 줄 알았어요. 네, 북청인 줄은 몰랐단 말이죠. 이제 북청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또 우리? 사과! 풍년, 배풍년! 배는 없어요, 사과! 네, 사과라는 북한에서 북청. 북청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네, 그만큼 북청은 유명한 사과의 고향인데요. 언니도 이제, 아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연이가 쌍꺼풀을 제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현정이처럼 그렇게 쌍꺼풀도 없이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런 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아,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임신할 때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애 돌 때도 난 못 갔잖아. 아니, 못 갔어. 근데 사진을 그래도, 봤는데. 그래도 뭐 돌 축의금 잘 보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로 아기가 포동포동하게 젖살이 올라서 깜짝 놀랐어. 너무 우리 너 후배 우리 진아 씨 닮아갖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진아 씨를 진짜 몇 년 만에 봤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너무 그래서 이렇게 또 오니까 이제 또 언니가 사는 모습도 이제. 현실로 또 언니 이렇게 열심히 사시네 하고 또 인정 받았습니다. 말만 하면은 말만 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아유 뭐 워낙에 뭐 제가 원래 이제 롤모델로 또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네. 아니요 진짜 저에게 이게 노래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왜냐면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노래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삐걱 소리도 잘 나고 막 이랬는데 많이 저에게 이제 그 코칭이라고 해야죠. 네, 그런 걸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따뜻했던 그 따뜻함이 남조선 사람들이라면 아마 기절초풍에서 천만리를 달아날 것 같은데 우리 북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정폭을 콕 집어줘요. 야, 너 이런 데서 이렇게 되잖아. 그거 왜 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고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니 그런데 워낙에 우리 또 이 친구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저거 한데 너무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되게 오해받게 좀 성격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정말로 따뜻하고 정도 많고 참 정말 멋진 친구인 건 그때 몰랐죠. 근데 바로 제가 또 이제 캐치를 해주니까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 예뻐하게 된 거죠. 근데 언니 밥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또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또 이제 이 친구가 참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막 진짜 막 도전에 도전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악의 길도 또 이게 예술 부분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바탕에 있어야 이게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위한 그런 정말 전선이라 생각하고 삶의 전선에 서슴없이 뛰어들어서 그거를 갖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멋지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이거 제가 축제장에 온 기분인데요. 진짜 멋진 언니 친구.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애기도 둘을 낳으면서 정말 아니 뭐 밤중에 뭐 으쌰으쌰 뭐 생기는 게 애인 줄 알았는데 맞아. 옛날에 북한에서는요 제가 손만 이렇게 살포시 잡으면 애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연치 않게 남녀간의 이런 사랑도 알게 됐고 뭐 원치 않던 뭐라던 아무튼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예, 뭐 그렇게 주렵나 이불 깨 주렵나 그러니까. 기저귀가 주렵나 그러니까. 따뜻함이 주렵나 정말 더울세라 추울세라 그야말로 사람 살기 너무 알맞은 온도에 너무 살기 좋은 이 나라. 근데 이제 맞아. 북한에서 같으면 저는 이제 뭐 조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언니 벌써 왜 눈가가 촉촉해져가지고 지금 야 아니 갑자기 치마 조카에게 또 왜 이 자리에서 촉촉해 왜 또 나와?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온다고 조카에게 나오는 갑자기 제가 또 이제
뭉클해지네. 그런. 아, 그래서 북한에서는 육아가 혹시 어땠는지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육아 얘기를 하면은 저는 눈물부터 나요. 이게 14년 만에 처음 지금 질문하는 거였고, 제가 또 14년 만에 그 육아 얘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금 내가 또 그 물음에 또 답을 하게 되네. 아, 이게 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게 죄송할 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이게 그 북한도 이제 봉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었어요. 외동. 완전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맏며느리죠? 또 외동. 그래서 엄청 또 사랑받고 또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기대도 많이 했고. 근데 전혀 제가 꿈꿔왔던 그런 애기 낳을 때, 아, 난 이렇게 사랑받겠구나, 저렇게 사랑받겠구나, 아, 이렇게 먼저리도 우리 사는 소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북한에서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지만은,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나 갑자기 울컥해지네. 어떤 그때는 원한의 형분도 아니고, 아니어서, 뭐 그렇게까지 뭐 고생을 하거나 이러진 않게 딱 고난의 행군 시작하기 딱 1년 2년 전이었었으니까 네네. 그때 이제 아기를 금방 다 낳는데 우리 북한에 그런 게 있어. 아기 낳고 열흘 10일부터 보름이나 20일 사이에 처녀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만 늘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봉건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면 북한 말로 재수 없다 그래. 아.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까 왜 재수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다음에 이제 한 달에 지나서 생리 주기가 뭐 다음 달에 생리할 수도 있고 또 몇 달 있다가 생리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처녀가 왔다 가면은 바로 다음 달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재수 없다고 절대 처녀를 기르면 안 된다. 이런 그 예, 유래가 있어가지고 10일 만에 우리 집에 시집이지. 그러니까 결국 시집에서 처녀가 이렇게 양강도콩이라고 이렇게 얼룩콩이 있어. 이렇게 멋진 거 딱딱한 콩. 콩 그거는 푹 삶아요. 이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씹으면 잘 씹어지. 양강도콩이야. 이거 양강도 이거 호콩이라고 그러더라고. 양강도 호콩이라고 있어. 호콩이라는 게 못생겼어요. 거기 이제 출입이 쭉쭉쭉 쪼그란 망탱처럼 큰 콩인데, 근데 그거 푹 삶아서 옥수수밥에다 놔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맛있는데 나는 싫더라. 이 껍질이 두꺼운 게. 그거를 사러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많이 사놨어. 처녀가 이제 둘이 장사꾼이, 어우, 뭐, 쌀 팔 게 없어요. 콩 팔 게 없어요. 우리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막 찾지만 하고. 두들리면서.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문을 딸려덩 열어준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 남편, 됐던 전 남편이 이제 그걸 본 거지. 야, 엄마 그 저 처녀들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진짜 그게 싸움이 근데... 붙어서 불덩어리가 다 나한테 튀어버린 거지. 내가 그게 다 나한테 튀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그 건성을 다 나한테 푸는데 내가 거짓말 아니고 아이 낳아서 그때 겨울이었어. 1월 1일에 내가 우리 첫째를 낳고 1월 1일에 나와서 1월 6일 날 그때부터 내가 빨래를 했어. 빨래 안 해줘서 안 해주고 거기부터 열악해 되게 우리 또 거기 산후조리원이 따로 없으니까 저 빨래를 안 되면 아마 모를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면 북한에서는요 이제 기저귀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오로가 나오잖아요. 나는 몰랐어 그거를. 나는 또 이제 배를 째고 나니까 그게 오로라는 게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더라고 똑같이. 근데 자, 그거를 그 피꺼레부터 빨아야 되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차피 생리적인 현상이고,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기들을 낳게 되면 그 아기 기저귀를 무조건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좋으냐고요. 여기가 엄청, 여기는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여기 와서 내가 너무 처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다른 뭐, 한국 생활에 내가 뭐 이렇게 정착을 해서 부딪히는 삶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냥 어리둥절했을 뿐이지 피부에 와 탁지가 나서 마음속 좋긴 좋은데 신기했을 뿐이야. 이제는 야 좋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여자들 생리대 그리고 아이들 기저귀 이게 참 부러웠어. 너무 좋았고 네네네. 북한에도 있어요. 대동강 생리대라고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거는 군인들
아니면 조금 좀 이제 부유한 부유한 계층에서 평양에서 살지 않으면 좀 그런 걸 쓸, 가지다 쓸 수 있는 그런 분들만 갖다 쓴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거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성들이 다 이제 그런 주기가 되면은 그런 걸 다 사야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뭐 삶아야 되고 또 하게 또 이렇게 또 뭐 햇빛에 그렇죠. 자외선에 쐬어가지고 또 이제 균이 없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할 때마다 엄청 부끄럽고 그걸 가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시집이다 보니까 그게 또 삶이 열악한 데다가 이제 처녀들을 드렸다고 해서 그 불똥이가 나한테 튀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 눈치를 보면서 빨래를 못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빨래하고 아이 빨래도 내가 하니까 신랑이 거기서 눈물이 난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춥잖아. 겨울이니까 막 여기서 설설설설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냥 애기 안고 애기 울면 눈치 봐서 애기 안고 또 이게 젖 먹이려고 하면은 여기 또 어깨가 다 내려오잖아. 여기 또 막. 그럼 신랑은 또 엄마 눈치 쓱 보면서 이불을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엄마는 싹 돌아서 혀를 차는데 나는 이게 혀를 차는 거를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배웠어. 이거 아니야. 그렇게도 안 해. 어. 이 나 속도가 얼마나 이렇게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게 딱 돌아놓으면서 바보 같다는 둥 제 애미보다 어 제 몇 편이가 더 중에서 시집살이에 못 이겨서 맞아 빨래도 하고 그리고 딱 열흘을 찰밥을 먹었어. 딱 열흘 미역국에다 그 다음부터 그냥 잡곡밥을 먹었어. 내가 잡곡밥을 먹고 내가 너무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나도 막 눈물이 나. 그 1월 20일이면 내가 출산한 지 20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20일 만에 시살이 견디지 못하고 시집도 너무 추워서 풀도 많이 떼두지다. 그러니까 또 삶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그 떼는 불, 그 불꽃이 따뜻한 구두리 난데까지 올 새가 없는 거지. 시아버님 계시니까 거기 또 따뜻한 목에서 조금 위에 올라와서 또 쉬셔야 되고 시어머니 또 따뜻한 또 온돌방에 좋으시니까 근데 그짝에 또 모셔야 되고 나는 한쪽 끝에 이렇게 우리 고방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문 여기다 쌀이랑 넣는 고방, 고방이라 그러는데 딱 그 옆에 누우니까 거기를 바람이 계속 또 그러고 밥 먹는 것도 눈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데다가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겠냐. 북한도 고부열전, 여기도 고부열전이라 하죠. 똑같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좋은 세상에서 이것도 힘들고 이런 육아도 힘들다고 하면 저는 막 다시 봐. 진짜 우리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고도 대접도 못 받고 대접이 뭐예요? 아이가 있으면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니네가 아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 부양하려고 그러니 애를 낳지 마. 그리고 너네 고난의 행운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대체적건 떨거라 없애라. 이래서 내가 뭐 며느리니까 북한은 이게 아직까지 그런 그렇죠. 게 있어서 제가 끝내 지금에 와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끝내 발수가 다 되고 이제 거의 아이가 한 두 달이면 아이들 그 아이를 제가 떨궜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없는데 아이를 낳는데 막 인사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이런 속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들러고 나 집에 간다고 북청에서 신포까지 친정집까지 걸어가면 70리야 70리 그 1월 20일날 엄동 그게 대한날 대한 추위. 북한은 엄청 추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강산처럼 왔는데, 그냥 무작정 아이를 업고 출발해서 떠났어. 나 걸어 집에 간다고. 걸어서 가는데, 이 신대를 걸어오니까 이 다리가 뚝 굳어져가지고, 걸어지질 않는 거지. 아이를 다 이렇게 뒤집어. 근데 그날은 눈이 엄청 왔어. 눈을 막 맞으면서 가는데, 그 길이 힘들지도 않는 거야. 엄마 집에 간다. 막, 엄마 집에 빨리 가서 나 빨리 엄마한테 아이도 보여주고. 그 너무 힘들었던 그게 막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아이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모르는 집에 문 두들려가지고 들어와서 아이 초점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유 들어라고. 아니 보니까 빗동이야 이제 20일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지금 어디로 가냐. 나 친구 아니 시어머니가 이걸 내놓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이 괜찮습니다. 기저귀 다 그 기저귀 가방은 아이 기저귀 또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번씩 기저귀 가방 이만큼이에요. 내 집은 없어. 아이 기저귀 이렇게 들러내고 그리고
걸어가다 알 기저귀 가리고 또 점 먹이고 또 빨아서 말려야 되잖아. 따로 또 빨아서 그건 또 비닐이나 따로 또 넣어서 또 다시 또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 또 가방을 들러매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마지막 심리를 놔두고 내가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구름이 안 나와서 또 굳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아예 폴싹 주저앉았지.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리라는 데가 있어. 북촌에 부동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 한 친척분이 외가 쪽에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제 자동차를 태워줘가지고 자동차도 거기 큰 거지. 자동차를 태워서 가는데 자동차 가는데 그럼 바람을 내가 다 맞았을 거 아니야. 다 맞고 갔는데 자동차 적지 한 대 탔겠지 또? 적지 한 대 탔지. 아이를 업고 요즘은 승용차도 아니잖아. 승용차도 아니지. 근데 그걸 타도 나는 대단한 거지. 근데 그걸 타고 집에까지 갔는데 우리 엄마가 너 지금 2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애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냐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걸어서 이렇게 왔고 자동차 태워서 이렇게 왔다고. 근데 오자마자 내가 쓰러진 거지. 오자마자 열이 40도로 오른 그거 보고 산후풍이라고 그러더라고. 산후풍. 산후풍이 와가지고 몸이 거짓말 이만큼 한 이만큼 덜덜덜 그러니까 이게 40도로 오르니까 몸은 추워. 추운데 막 북한에서 상기 든다 그래. 막 떨리면서 이게 막 떨리는 거. 떨리고 사실 한번 떨려. 내가 막 이게 정신이 자꾸 막 희미해지는 거지. 집에서 난리나.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주사 놓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치료받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 진짜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잊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 친구가 날 또 울리 아픈 얘기를 또 아우 죄송합니다 언니 너무 죄송하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언니 저는 우리 자연이를 낳고선 12일 만에 제가 이제 아기를 안고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큰 도덕계 비행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왕절개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똥기저귀는 빨지 않고 그리고 뭐 두 다리를 또 걸어다니진 않았고 근데 여기는 또 11호 차를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서 운전을 해서 그 이제 대한이라는 너무도 추운 그 서람풍을 헤쳐서 갔다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도 너무 안 됐다라고. 할머니도 좀 이렇게 좀 시월드가 강하고 막 이렇게 센 것도 있지만 나라도 점점 이제 어렵기 시작한 때라 그때부터 네, 나라의 반항을 못한 것이 다 며느리한테서 그냥 나한테로 그냥 온 거지.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와서 시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자 근데 그때 내 줄을 쓰러져서 내가 15년을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걷었어요. 그렇게 걷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시집을 안 가겠다, 아기를 안 낳겠다 이런 젊은 청장년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요 말 꼭 명심해 들으시고 그래도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좀 더 부강 발전한 우리 내일을 위해서 아기를 또 으쌰으쌰 다섯 명은 말고 우리 둘씩만 낳기다 그래도 예 둘이 붙었는데 뭐 툭불로는 안 돼 그냥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애국이에요 애국. 북한은 모성 영웅치고 가셨지만 우리가 모성 영웅을 해서 뭐래요 나 영웅만 됐잖아 나 영웅 그래서 나 플러스 하나 근데 남편이 있잖아 그럼 남편을 앞으로 하나 달아놓자고 굳이 이렇게 하나만 투불 원 진짜 하나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정말 닮은 똑같은 나를 개조한 정말 리틀 개성 하나 이거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멋지시네 아, 너무 멋져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언니가 정말 북청댁 TV라고 이제 새롭게 열었는데요 그런 이제 TV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언니가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또 TV에서도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전직 북한의 옷과 대상의 모든 이제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또 이제 풀어낼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 진숙 언니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성 아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